약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겁이 나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119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고자분 괜찮으세요? 신고자분, 지금 말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옷에 묻은 피가 보일까봐 후드를 입었어요. 내가 네 손으로 뽑아서 가져온 유치다.
이 뽑기를 하도 무서워해서 엉덩이를 때려줬더니 2시간쯤 울다가 네 손으로 뽑아서 나한테 갖다 줬었지. 내가 속상해하니까 속상해하지 말라면서 선물처럼 줬던 거야. 그 마음이 고마워서 지금껏 간직하고 살았다. 이제 돌려줄 테니 편히 쉬어라. 상현이 죽인 놈 찾아서 복수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할아버지라면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30분 동안 방치됐대요. 숨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손톱 핵가시 하나가 바뀌어도 얼마나 아픈데 뼈가 부러진 채로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상현이 그렇게 만든 놈 잡아다가 똑같이 아프게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상현이가 눈이라도 감을 거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우리 상현이 사랑하게 됐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날 위해서라도 그놈 잡아다가 똑같이 해줘야 하잖아.
어떻게 너는 완주한다니?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화가 안 나? 상현이 아빠 맞아. 오토바이 사준 거 당신이죠. 당신 때문에 죽은 거야. 책임이라도 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화가 안 난다고 말할 수가 있어. 화가 안 난다. 너무 아파서. 너무 슬퍼서. 화가 날 겨를이 없어. 어떻게 화를 내는 건지도 기억이 안 나. 장혁이가 나와줬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믿음직한 놈이니까 내일 아침에 얼굴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줘. 녹음 파일. 여보세요, 119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구자분 괜찮으세요? 아드님 숨소리 들으시는 거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상현이 숨소리 아니야. 전식 환자 숨소리야. 무난 신고된 차량인데 차를 훔친 놈이 신호 위반으로 저희 직원한테 딱지를 받다가 저희 직원을 때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상택이라는 놈인데 장범동에 살던 놈이었습니다. 구두파 쪽 조미연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에서 바스테르 비커 키로나 오토바이 휀다가 발견됐는데 부서진 회장님 둘째 아드님이 몰았던 것 같았고요. 또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자동차 헤드라이트 덮개가 2007년식 아너스 차량용이었는데 회장님 여기 보시면 왼쪽 헤드라이트 덮개가 교체됐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도 2007년식입니다. 이상택이 범인이 확실합니다, 회장님. 배팀장은 아이가 있나? 초등학교 다니는 녀석 둘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이상태를 찾겠습니다, 회장님. 빨리 잡으란 얘기가 아니야. 아직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몇 가지가 있어. 어떤... 이상태에 대한 모든 자료 내일 아침까지 볼 수 있었으면 해. 준비해 놓겠습니다, 회장님. 겨우 그런 놈이
겨우 그런 놈이 우리 상현이를 죽인 거야. 그렇게 하찮은 인간이 우리 상현이를 죽인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인간들이 우리 상현이 죽인 거야? 인생의 값이 다르잖아. 비교가 안 되잖아! 책상에 있던 거 가져왔어. 오빠가 좋아하는 거니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